조계종의 최대 역점 사업인 100만 활력 결집 불사가 다음 달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 사찰 분향사 건립을 위한 착공식과 함께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 사찰 건립과 운영을 맡을 현지 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100만 활력 결집 불사가 다음 달 인도 부다가야에서 본격화됩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현지에서 사찰 건립과 운영을 맡게 될 몰라상가 이사장 부다 팔라 스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가서 늘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도적으로 또 인도와 우리나라도 다르고 하니까 이건 이제 일불제자로서 부처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행사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인도 부다가야에 처음으로 들어설 한국 사찰의 이름은 분향사로, 영축총림 통도사 청하문도회가 기증한 30억 원 상당의 현지 부지 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무부장 금국스님은 다음 달 28일 착공식을 앞두고 한국 전통 양식의 대웅전 건립 등을 위한 설계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인도대로 스님께 사시고 한국은 한국대로 설계에 들어가서 협의를 거쳐서 사찰 법당 영역과 또 가면 신도들과 신자들이 머무는 영역을 구분해서 불사하기로 했고, 한국은 한국 전통에 맞는 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 부다가야 분향사 부지 내에는 현지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도 종단이 인도에 출연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도는 법이 어떤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일정 규모 이상 그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 공헌기금을 보건소로 출연을 해서 그 부지 안에 보건소를 건립을 하게 되고,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부지를 기증한 청하문도의 일원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혜 스님은 현재 인도 정치권에서 한국 사찰 건립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여야 대표들이 통서 방문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다가 불사를 한다 하니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하면 좀더저 현지에서 일하는데 좀 불사가 원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향사 착공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범혜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50억 원에 달하는 사찰 건립 기금을 보시한 설매, 연치보살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종단의 수건 불사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은 다음 달에 착공을 하면 2년 후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